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의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은 여러 가지 환상을 봅니다.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신앙의 베이직이 단단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베이직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예.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단단한지, 그래서 그가 더 모든 것을 잘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때, 이제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메대 바사로 바뀌었어요. 솔직히 다니엘은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면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바벨론이 멸망하면 이제 우리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라는 나라가 바뀌었어요. 이제 세상이 바뀐 거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변함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뭐 포로로 귀환한 것도 아니고. 왜 변화가 안 되냐면, 지금 이때가 포로로 잡힌 69년이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 약속은 뭐예요? 70년 뒤라는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뭐 합니까? 2절에 보니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다니엘은 그것에 대한 답을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그게 예레미야서였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 거기에 70년이라고 써 있는 거죠. 그렇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신비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것을 체험하는 다니엘이에요. 그런 다니엘은 베이지로 돌아갑니다. 그의 삶 속에서 어떤 질문이 생기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압니다. 아, 70년이구나. 아직 1년이 남았구나. 1년이 남았구나. 예. 네. 이것이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질문이 있고 해결할 부분이 있다면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년이 남은 거 알았어요. 1년이 남은 거 알았어요.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 1년이 남았으니까 그냥 기다리자 라고 기다릴 텐데 다니엘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또 신앙의 베이직은 이제 말씀을 깨달아 알았으니까 뭐 하냐면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예. 네.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합니다. 보통은요 1년 뒤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게 당연한 믿음이 있으면 기도도 안 하고 기다릴 텐데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왜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1년 뒤에 우리를 포로로 귀환할 텐데 예? 그러면 그것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인 준비를 말하는 거예요. 예, 뭐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야지 여기 있는 건 이제 막 챙겨가지고 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70년인데 고구로 돌아갈 텐데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년 남았는데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한 거예요. 근데 기도한 내용이 뭐냐 하면 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자복이에요. 자복.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왜 우리 민족이 포로로 잡혀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바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이 5절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 규례를 떠났사오미. 이것 때문에 포로로 잡혀온 거거든요. 또 우리가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백성에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포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주는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대 사람들의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예. 다니엘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 포로로 잡혀왔는지.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때 이제 돌아가려면 물론 1년 뒤에 하나님께 돌려보내신다 약속해 주셨지만 이제는 우리로서도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죄 때문에 포로 잡혀있으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제 맞아 회개하지 못한 게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해야 예? 주님께서 해주실 그날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영적인 제대로 된 준비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젠가는 회복시켜주세요. 이 어둡고 힘든 이 시간 속에서 예, 뭐 코로나 백신의 소식도 들리고 내년 얼마면 뭐 괜찮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릴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회개할 것이 없는지 우리가 왜 이런 어두움 속에 살았는지 예, 회개할 것은 없는지 돌아볼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기를 원해요. 예. 그러면서 9절에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하심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된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하심.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1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나니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신앙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내가 잘못해서 내 앞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생겨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예? 예.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이렇게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포로 잡혀온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예? 이런 고백이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포로로 잡혀온 것은 마땅합니다. 마땅합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의 신앙은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맞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완벽합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어쩔 때는 내 눈에 볼 때 이건 unfair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너무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하시는 것은 옳고 하나님이 항상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내가 잘못했다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예, 자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하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옳은 게 조금이라도 있고 하나님께 섭섭하다 하면 우리는 솔직히요. 하나님 앞에 따지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하심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옳고 내가 항상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예?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하심을 마음껏 맛보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베이직이에요. 신앙의 베이직이에요. 항상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말씀으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답을 얻었으면 답을 얻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답을 얻었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언제든지 오르시기 때문에 문제는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긍휼하심을 충만하게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 질문이 있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통해 답을 얻지 않는 그런 게으른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말씀을 열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인생에 있는 문제들의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셨을 때 우리는 이제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고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 늘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리시는 긍휼하심과 용서함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